얘야, 너는 ENFP잖아. 너 같은 성향은 주식하면 안 돼. 주식은 약간 그 계산 잘하고 똑똑한 애들이 하는 거야. 물론 네가 멍청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TJ잖아. 엄격한 관리자. 그래서 지혜, 너는 주식은 하면 안 돼. 몰라 임마. 내가 아는 TJ는 장혁밖에 없어. 그 바다 기는 거 알아 몰라. 왠지 모를 그 눈웃음 너무 익숙하다. 돌아보는 눈이 너무 어지럽다. 여러분, 제가 가오가 말이 아닙니다. 벌써 나바닥이 수척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무것도 못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말리기 콘텐츠 이러면서 유지랄하면서 빨래를 개는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오늘 한 진짜 아까 한 5시부터 카톡으로 지혜씨 잘 지내지? 근데 누군지 나는 모르겠어. 나는 그게 친구 추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오감을 다 발동을 시켜가지고, 아,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그래, 지혜씨. 회사 다닐 때부터 지혜씨 잘 될 줄 알았어. 유튜브 잘 보고 있어. 회사 다닐 때 저희 그 회사 같이 다니시던 분인데 몇 마디 못 해보셨던 분이세요. 같은 부서도 아니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나 잘 됐다고 좋은 말 해주시는데 어깨에 퐁 여기까지 들어오잖아. 그 아시죠? 직장 생활 하다가 유튜브 터지면은 그 사람은 로또 터진 것보다 더한 대접을 받는다고. 또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래서 거기다 대고 꺄르르 꺄르르 옛날 회사 얘기 약간 더듬으면서 막 없는 추억 있는 추억 짜내가지고 일상 토크 몇 번 하고 그러면서 딱 본론을 꺼내시는 게, 아니 지혜씨,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존나 웃긴 영상이 있다면서 링크를 보여줬는데 그게 지혜씨 그 주식 영상인 거야? 아니 그때 주식을 사는 사람도 있었구나. 나 뭐뭐뭐 사가지고 주식 엄청 올랐잖아. 이러면서 갑자기 자기 주식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 불렀는데 자기 얼마 전에 캠프파이어 한 거 자랑하는 그런 느낌이었어. 지혜씨 누가 주식을 그날의 온도와 습도와 그런 걸 보고 사. 주식은 그래프 이쁜 걸 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만의 그 보석상자에 남겨뒀던 예쁜 그래프의 그 예시 있죠. 캡처물을 갑자기 와다다다다다다다 막 스크롤바가 보이지도 않아. 나중에 내가 PC모드로 봤었는데 하도 이미지를 많이 보내가지고 스크롤파가 막 지점만 해서 막 계속 줄어드는 게 보여. 이거는 뭐 내가 대답을 할 타이밍도 없어. 지혜씨, 이런 게 차트가 이쁜 거야. 이렇게 예쁜 차트를 사는 거야. 이거 빨리 내가 말해준 거 유튜브 찍어서 올려. 지혜씨 그러면 대박나. 그러시면서 자꾸 그 예쁜 차트 보는 방법을 막 강의를 해주시고 알려주시는데 저는 들어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박대가리가 아니에요. 뭐 그날의 온도, 습도 그것만 보고 사는 줄 아세요? 단어의 조합, 자음 모음 약간 조합 예쁜 거 그런 것도 산다고. 최근에 산 것 중에서 메디톡스, 얼마나 톡스에 톡톡손이 얼마나 예뻐요. 그거 세 주 샀는데 떨어지고 있어. 어쩌라고. 뭐 그렇게 막 조언을 해주시면서 마지막에 고마우면 밥 사. 찡긋하는 그 이모티콘 있죠. 그거를 딱 날리시는데 나 약간 밥알맹이처럼 생겼나봐. 밥풀상인가봐. 이렇게 나만 보면 다들 밥을 사래? 아무튼 뭐 살 수는 있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근데 우리 둘이 만나서 살 수는 없고 사모님 동행하시면 그때는 제가 밥 한 숟갈 제가 경기미로 사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아주 그냥 조언을 얼마나 많이 해주시는지 몰라요. 주식을 또 MBTI로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어. 지혜야, 너는 ENFP잖아. 너 같은 성향은 주식하면 안 돼. 주식은 약간 그 계산 잘하고 똑똑한 애들이 하는 거야. 물론 네가 멍청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TJ잖아. 엄격한 관리자. 그래서 지혜, 너는 주식은 하면 안 돼. 몰라 임마. 내가 아는 TJ는 장혁밖에 없어. 그 바다 기는 거 알아 몰라. 왠지 모를 그 눈웃음 너무 익숙하다. 돌아보는 눈이 너무 어지럽다. 그래요. 이게 장혁 선생님께서 지우고 싶은 기억인데 제가 굳이 끄집어냈다면 사과드립니다. 암튼 너무 섭섭해. 이거 전국의 ENF들 다 빡대가리 만드는 거야. 너 주식은 창의력이다. 어? 어디서 위해주는 척 복스짓을 하고 있어. 아주 그냥 엘보로 여기를 그냥 마사지를 어? 요래요래 그냥. 너무 고마워. 그래요 뭐. 제 얼굴에 침 뱉기겠죠. 제가 인생을 헛살았나? 요즘 정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호소하더라고. 그게 목소리에 행복이 감겨있어. 엔돌핀이 랜선을 타고 넘어와요. 뭐 어떡해. 그래. 네가 행복하면 됐다. 놀부심보 내심보다. 그치 뭐. 사람이 배고픈 건 참아도 남 잘 돼서 배 아픈 건 못 참다잖아. 배탈나게 할 순 없지. 근데 이게 진짜 사이언인 게 우리가 부자랑은 친해지고 싶잖아요. 근데 친한 애가 부자가 되면 멀어진다.
갑자기 이뻐 보이고 콧볼이 B컵이었다가 A컵으로 보이고 막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댓글에서 언니 갑자기 떡상에서 좋은데 싫어요 이런 댓글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근데 나 그게 무슨 마음인지 알거든. 내가 굉장히 자기 주머니 속에 잭잭이었어. 내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꺼내보고 나한테 댓글도 잘 달아주던 우리 잭잭이 언니. 근데 어느 날 이 잭잭이가 대가리가 이만해지는 거야.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에는 너무 불룩해. 약간 변태 같아 보이고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아. 그렇다고 이 잭잭이를 날려 보내주기에는 정이 들었어. 어떤 그런 느낌적인 느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나도 다른 유튜버한테 그 감정을 느껴봤거든. I know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자기야 유튜브에 날고기는 잭잭이들 너무 많어. 나는 아직 믿을 조합이에요. 제가 다 댓글 보고 있고 looking for 하고 있고 댓글 다 달아주고 너무 바쁘다 싶으면 하트라도 하나씩 다 박아드리잖아요.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뭐 남의 말 세 개 들으면 좋으니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못하게 해라. 너 지금 너무 고점이다. 그래서 물을 뭐 한 방에는 못하고 짤짤이 생길 때마다 계속 조금씩 물을 타고는 있습니다. 진짜 존버하려고 했어요. 한 우물만 파려고 했어. 근데 이게 파다 보니까 이게 우물이 아니라 세멘이야? 진짜 내가 여자가 가오가 있지 액기스 인생인데 물을 어떻게 타? 근데 자기들아 생각을 해보니까 액기스가 너무 이게 진액이면은 간에 물이 간다. 우리의 간은 소중하잖아. 그래서 한 방울씩 조금씩 아리수를 섞어주고 있어요. 내가 비록 경기도권에 살고 있지만 아리수를 조금씩 섞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걱정이나 해라. 유튜브 걱정과 파워블로그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내려놓고 본인의 현생을 사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제가 융자깔 돈으로 주식을 했다라고 말씀드려서 걱정을 해주시는 분도 좀 있는데 자기야 융자는 집 팔 때 까도 돼. 융자를 왜 까? 융자도 자산이다. 너무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로는 더 이상 카톡과 전화로 주식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다 짤 없이 차단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걱정은 이제 그만 너둬라. 자,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뭐다? 유튜버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자, 그래서 다음 컨텐츠부터는 조금 릴렉스하고 빨래개기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뚠뚠뚠뚠뚠뚠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 뚠뚠뚠뚠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